에이덴 8412 마이크 케이블입니다. 쉐이드가 좀 두껍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돌려선 까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씩 잘라줍니다. 마찬가지로 조금씩 잘라서 벗겨주고요. 잘 안 벗겨집니다. 이런 걸 지금 좀 잘 깎아야 됩니다.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러면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겉에 있는 실을 먼저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종이가 쌓여 있고요. 내부는 두툼한 편지쉴드로 묶여져 있습니다. 편지쉴드는 아까 송곳으로 벗겨줍니다. 풀어주고요. 풀어주면 얘는 또 안에 실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실들을 깔끔하게 잘 분리를 해서 실드와 안에 있는 그 노이즈 제거용 실들을 잘 분리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떠주겠습니다. 쭉쭉 펴서 끝부분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은 그냥 한 번에 자르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 처음에 막 자릅니다. 너저분하게 자르는 느낌이 있어도 막 잘라주고 그 다음에 남은 선을 모아서 한 번에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는 잔털들을 깔끔하게 깎아줍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갖다가 다시 납땜하기 편하게 잘라서 덮여주고 플러스 바이러스를 잘라주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벨덴 8412 마이크 케이블입니다. 벨덴에서 제일 좋은 마이크 케이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